이런 옷도 못 갈아입겠네. 회사 앞에서 내 권위를 의심하는 건 죄색이야. 그런 단어도 있지. 불순종이라고 할 거야 아마. 전 일이 끝나기 전에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딱 죄색이에요. 그에 맞는 단어도 있죠. 멍청함이란 말이죠. 로시, 이건 내 결정이 아니네. 내가 마가미를 정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들에게 도전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레이나같이 되고 싶은가? 사고가 나면 모두 날카로워져요. 그러네, 응석받아도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몰아붙이면 그게 죽을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 않나? 하지만 곧 생길 거야. 조금만 믿어주세요. 좋아. 하지만 지구력을 높일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해. 저렇게 식은땀을 흘릴 때마다 멈출 시간이 없다고. 쓸모없는 기억을 헤매고 다니는 것만도 충분히 나쁘다고. 최선을 다해볼게요. 마인드씨, 오늘은 끝났소이다. 방에 들어가서 좀 쉬시오. 정말 암살자세요? 알테어처럼? 그럴 수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암살자가 되기로 돼 있었지만 내가 16살 때 농장에서 도망쳤지. 농장이요? 그래, 내가 자라난 곳을 그렇게 불렀어. 농장이라고. 마샤프같이 말이야. 그렇게 오싹하진 않지만 사방팔방이 조용한 고립된 작은 공동체였어. 한 30명 남짓 있었지. 조용히 눈에 안 띄게 살고 있었지. 왜요? 우리 부모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었어.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적에 대해 얘기하셨지. 어떻게 우릴 찾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왜 도망가신 거죠? 그 지역을 절대 떠날 수 없었어. 바깥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볼 수 없이 조그만 땅에 갇혀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해? 부모님이 그립지도 않으세요? 아니, 난 부모님이라 생각한 적 없어. 그분들은 내 교도소장이었고 난 죄수였지. 보호해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잘 모르겠어.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지. 죄송해요. 과거를 들춰낼 생각은 없었어. 괜찮아. 생각해볼 것이 생겼어. 잠 좀 청해봐요.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요. 돌아가기 전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도대체 날 어떻게 찾아냈지? 10년 동안 암살자 근처엔 가지도 않았는데. 실명을 사용해요? 아니, 오늘 전까진 말이야. 신용카드는요? 현금 안 써. 전화는요? 걸 사람이 없어. 운전면허증은요? 오토바이. 악덕한 취미지. 답은 나왔네요. 사진과 지문이요. 이건 제약회사잖아. 에프테르고가 운전면허증과 무슨 상관이 있단 거야? 데스몬드, 그자들은 사방이 널렸어요. 미안해요. 지금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얘기할 시간 없어요. 고쳐야 돼요. 문을 잠갔자.
박사, 정은수 싸네. 내가 일어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니. 밤새 자는 걸 지켜본 건가? 난 항상 자네를 지켜보지. 자, 일어나게. 오늘은 누굴 죽이게 될지 궁금하군. 그렇게 건방지게 굴지 말게. 마일드 씨, 자네 조상은 거의 올바른 사상을 갖고 있었지. 약한 사람 소수의 죽음이 수천 명 이상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작은 희생에 불과하지. 거의라니 무슨 말이야? 그리 멀지 않았다네. 식상한 비유를 하자면 부패는 암과 거의 다를 바 없지. 종양을 걷어내면 근원을 치유할 수 없고, 글쎄 시간만 버는 셈이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정 없이는 변화를 얻을 수 없네. 그럼 종양화학요법은? 교육이지. 정확히는 재교육이야. 하지만 쉽지는 않네. 항상 일어나는 일도 아니지. 자, 그럼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단 말이군. 그래, 뭔가? 그건 마치 말하면 안 되는. 는 법을 잊었나, 마일즈? 어서 기억을 떠올리게. 전투 중에 숨겨진 칼을 선택하면 땅바닥에 쓰러진 적을 신속히 처치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가요? 분명히 절 찌르시는 걸 봤는데 죽음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넌 내가 네게 보여주고 싶은 걸 본 거지. 그리고선 죽음의 잠을 들었어. 자궁에서의 잠. 다시 깨어나서 환생할 것을 보았지. 무엇을요? 알테, 암살자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기억하는가? 무엇보다 평화입니다. 그래, 그 무엇보다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저지른 폭력을 끝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내면의 평화도 의미 없지. 둘 다 없으면 완전하지 않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거지. 아들아, 하지만 너는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추한 모습으로 지배당하고 있지. 넌 거만하고 자만하고 있어.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 네가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너의 감각을 이끌어줄 지식이어야 한다. 너에게 지혜가 분명히 부족하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져온 고통을 생각하면 죽어마땅하다. 말릭도 그게 정당하다 생각하지. 동생의 목숨 대신 너의 목숨을. 하지만 이러면 내 시간과 네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다. 너의 모든 소지품을 빼앗고 계급을 강등시킬 것이다. 너는 이제 처음 이 조직에 가입했던 날과 같이 갓난아기가 되는 것이다. 이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저를 위해 계획한 일이 있으십니까? 일단 네가 어떻게 암살자가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목숨을 하나 아서라는 겁니까? 아니, 아직은 안 돼. 일단은 다시 한번 제자가 되어야 하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널 위해 목표물을 추적해 두었다. 오늘부터 스스로 추적하게 된다. 그걸 원하신다면? 그래야지. 할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배신한 자가 있다. 너의 부하 중 한 명이 세이블의 로버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자를 찾아 신문을 할 수 있게 이곳으로 데려와야. 그 배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다네. 내가 주고 싶은 정보는 다 주었어. 나머지는 너에게 달렸어. 안정과 평화가 깃들길. 내 길을 막는 건가? 그러네. 알무알리님이 자네를 도와주라 하셨네. 우리가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하는지 알려주라 하셨어.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아네. 일단 들어두게. 나는 불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네. 그럼 빨리 하게나. 암살자들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네. 그래 그래. 도청도 할 수 있고 소매치기도 할 수 있고 폭력으로 협박할 수도 있지. 좋아, 기억하는군. 그래서 내가 군중틈에서 그 배신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줬으면 하는가? 그래, 마을 장터에서 시작하도록 하게. 그곳이 그 배신자를 처음 목격한 장소니까. 그게 누군지 알고 있는가? 아마도. 그럼 이름을 말해주고 빨리 끝내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네. 가보게. 마을 장터에서 찾아보는 거 잊지 말게나. 죽여버려야겠다. 제발 조심해줘. 확실히 봤다니까. 마선이 성문을 열었어. 템플 기사단을 성 안으로 들였다니까. 알 무알림님에게 알려야지. 안 돼. 마선 혼자서 한 게 아니더라니까. 성문 안에 누군가가 도와줬어. 어째서 그런 말을 하지? 안에 있는 누군가와 서신을 교환하더라고. 바구니 직공이 대신 배달해주고 있어. 그런 이유로 조용히 있으면 안 되지. 아, 하지만 직공이 공격 바로 전에 편지를 하나 배달했다더군. 아마 편지에 성문을 열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아. 그 직공과 이야기를 해봐. 마선의 공범을 말해줄지도. 없어졌어. 이 사건에 연루될까봐 무서워 숨었겠지. 하, 그 사람이 전 바구니 안에 숨어있겠지. 뭐 하는 거지? 애들같이 행동하지 않아야 할 텐데. 제발 한 개만요.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어서 공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바빠요. 편지 때문인가요? 편지라뇨? 제가 여기 왔을 때 받았던 편지요. 안 좋은 소식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뭔가 해드릴 게 없는지 찾아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고 싶을까?
뭐하는 짓이야? 거리대!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왔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다. 하는 말도 들었네. 배신자? 난 배신자가 아니네. 배신한 것은 알무알림이네. 오늘의 공격은 처음일 뿐이었네. 폐기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할 것이네.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마샤프의 광신도에게 대항하기, 그의 거짓말을 눈치채게. 그만! 항복! 항복! 빨리 말하게. 자네의 노리는 관심이 없어. 왜 우리를 배신한 거지? 주인이 누군가? 우리는 템플 기사단과 함께한다. 자네도 그래야 한다. 그들의 대인 명분이 정이다. 우리? 저 말이라고 했네. 그들의 계획에 대해 알려줬네.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네. 자네는 우리를 배신했어. 형제라고 부르고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우리를 배신했어.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네. 날 죽여야 한다면 죽이게.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자네 운명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주인님이 판단할 것이네.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형제를 배신하 저기 길을 열어준 혐의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부인하지 않겠다. 오히려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실패했어. 유감일 뿐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악의를 제거할 기회를 주겠다. 악의가 아니라 진실이다. 난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죽어라. 잘했다, 안테. 너는 이제 다시 검을 사용할 자격을 얻었다. 그를 도와준 다인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두고 봐야지. 무지나 두려움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하는 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할 수 있지. 반면 악한 의도를 지니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죽여야 한다. 자발이 어떤 사람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전 시험을 통과했고, 다음은? 시험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여기 명단이 있다. 이 명단은 9명의 죽어야 하는 자들의 이름에 적혀있지. 이들은 역병을 가져오고 전쟁을 시작하려는 자들이다. 권력으로 이 땅을 훼손하고 십자군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지. 이들을 찾아서 죽여라.
그러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 임무를 달성하면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아홉 명을 죽이면 제가 살 수 있는 거고요. 아주 관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이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좋다. 다마스로 향해라. 암시장 상인 타미르를 찾아. 가장 먼저 죽일 목표물이다. 도시에 도착하면 암살자 비밀 지부를 방문하도록 하라. 라픽에게 네가 가고 있다고 알리겠다. 그와 얘기해봐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렇게 생각한다. 게다가 라픽의 허락이 없이는 임무를 시작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 허가가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까지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알겠습니다. 장비를 챙겨서 가라. 아직은 쓸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알테, 내 제자들이 어떻게 칼을 휘두르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완벽한 수업이오. 저렇게 싸우는 거란다. 매우 바쁜가 보군. 알겠네. 알테, 내 제자들이 어떻게 칼을 휘두르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매우 바쁜가 보다. 알겠네. 제발 조심해 줄 수 없어? 나를 죽을 뻔했잖아요.
누구 다치지 않았냐? 발각되었을 때는 병사를 지붕에서 건물로 밀어던져 탈출 경로를 만드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